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 좋은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문건은 주변 타 건물보다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고요. 대구 지하철 1호선 월배역까지 530m 거리로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상온록 대로변에서 한블럭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주변으로는 대형 백화점과 영화관,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은 주차여습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원룸 3가구와 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원룸 1가구, 투룸 1가구, 쓰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상원로 왕복 4차선 도로죠. 왕복 4차선 도로에 나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 도로에서 바로 한블럭 뒤에 위치한 매물로 정말 접근성이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여기에서는 약 400m 정도 가시면 월배역이 지척에 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또 대동시장을 같이 이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인데도 상가가 상권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 또 다른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방향으로 여기에서 약 300m 정도 가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먹자 골목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젊은 인구가 많이 사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원로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 현재 도착을 했고요. 자, 코너 여기 세탁소에서 바로 네 번째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영상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6m 통과 도로고요. 자, 6m지만 조금 더 이제 넓게 보입니다. 차가 한 대 주차를 해 놓더라도 충분히 한 대가 이제 지나갈 수 있는 6m 통과 도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현장 앞으로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로가에서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도 정말 선호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제 융자 승계를 하러 가보니까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5.8%고요. 또 신규로 대출 승계받을 시에는 6.5% 또는 6.7% 정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영상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은 보신 것처럼 하강석과 현무암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측면 쪽에 보시면은 또 측면은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정말 오늘 건물은 영상 촬영하기에 앞서 제가 이제 내부까지 확인을 다 해봤는데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측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비트 칼라 스톤으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주차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6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청고 쪽에 보시면은 또 청고 텍스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텍스 밑에 보시면은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누렇게 또 텍스가 이제 변하는데요. 누수 흔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청고 밑으로 또 에어컨 실외기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매립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좌측으로 보시면은 7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계단 10m로 굉장히 큰 청소도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이 또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세입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충분히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찍기 전에 제가 내부를 확인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벽이라든지 그리고 타일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3가구에 투룸 1가구 전체 이렇게 4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다른 집에 가보시면은 복도가 굉장히 어두운 집들이 많은데 오늘 건물은 보신 것처럼 남쪽과 서쪽으로 또 창을 내두고 있어서 복도에도 굉장히 밝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3층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1가구, 투룸 1가구, 쓰리룸 1가구 전체 3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공실 없이 만실 상태라서 안에 내부 모습은 영상으로 못 비춰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옥상 전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옥상은 또 못 비춰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오셔서
또 안쪽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1층에 다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려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4가구, 투룸 2가구, 3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94제곱미터, 구단위로 58.7평, 건물 연면적 340.74제곱미터, 구단위로 103평, 사용승인 2014년 3월 3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8억 1000, 융자 3억 1000, 보증금 1억 2050, 인수금액 3억 7950만원, 월수입 408만원에 은행이자 12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7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앞서 금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금리 6.5% 계산을 하더라도 이자 공제 후 24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물론 금리는 내년까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오늘 건물은 충분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 충분히 볼 수 있는 매물이고, 현재 주인분이 2016년 매입하실 때 취득세까지 7억 중반에 매입하셨기 때문에 매매금액 어느 정도 절충만 잘한다면 2016년 당시의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정말 추천할 만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년만 보유하신다면 시세 차익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경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